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잊을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학대 관련 상담 역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한 부모 가정의 방임과 학대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서울 양천구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만 5천여 건이던 전국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돼서 병원으로 오거나 경찰로 접수될 때 전문가가 출입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요즘 아동 특수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그런 학대 위험이 이전보다 더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위급하고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올해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초동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경찰과 협력해 처리하고 사례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우려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되는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떤 뭔가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무차별한 폭행부터 방치까지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빠른 신고와 대처만이 아동학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 가운데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나서고 있습니다.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새해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 대명항이 관광 어항으로 거듭납니다. 정부의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나들이 공원. 정부의 어촌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명항의 청사진입니다. 잠깐 들러 수산물을 사가는 어시장이 아니라 여가를 보내는 관광공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0억 원. 특성에 따라 각 공간을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계획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낡은 어항시설을 정비합니다. 대형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고 어촌시설과 주차장을 보수합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관광 기반시설도 만듭니다. 수산물 직판장 옥상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공원을, 인근에는 축제나 공연이 가능한 광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은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촌 주민들이 함께 쓸 공간이나 작업장도 새로 꾸립니다. 올해는 이런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공사는 이르면 내년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까지는 사업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요.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기본 계획 승인을 받고 실제 사업 시설 사업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명항을 올해 개관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연결해 북부권 핵심 관광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지자체들이 신년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올 한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 순환 정책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올 한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원순환 정책의 실현을 꼽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쓰레기 처리 기능을 갖추려는 인천시. 이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와 친환경 소각장 건설이 필수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환경특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도 가서 살다시피 갈등에 뛰어들어야죠.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대응 강화와 지역 경기 회복도 인천시의 올 한 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는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이음 캐시백 10%도 유지합니다. 융자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실에는 감염병을 막기 위한 칸막이가 생기고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 현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입학식과 운동회 등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수업 역시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학교로 진학했던 학생들은 달라진 학교 환경과 수업 방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좀 많이 낯설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도 조금 못하고 중학교 수업이 아닌 고등학교 수업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따라잡지 못할까 봐. 3월 달부터 바로 학교를 못 간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저희 입학식도 반에서 원격으로 해서 그것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 위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 간 학력 격차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전부터 신입생에 대한 원격 면담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방학 중 신학급이 모든 화상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중3 담임, 학부모, 신임 담임과 함께하는 상담 형태로 진행하여 학생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인천시 교육청 역시 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원격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코로나19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5월까지 모든 학교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는 상반기까지 스마트패드 2만 8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이번 달까지 원격 수업을 위한 노트북 2만 800여 대가 지원됩니다. 전통적인 대면 수업에서 나아가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 블렌디드 수업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수업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방역당, 방역단, 교육청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등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변화를 맞은 교육 현장에 2021학년도를 맞아 적응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경기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혁명을 앞두고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공정교육.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 철학입니다. 공정교육의 시작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교과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쟁이 아닌 학습 동기를 만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이 같은 공정교육의 성공을 위해 이 교육감은 올해를 첫 준비의 해로 정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획일화된 교육 제도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교육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능시험 제도 폐지 등 대학 입학 체제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혁신과 개혁의 하나의 분기점을 만든다면
분기점을 만나면 고교 학점제와 수능 시험제가 같이 대학 입시 제도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교육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지역 고교 평준화를 시행합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고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애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 마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발전시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교육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다 학생들을 전인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초중고 연계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년 개념이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중고 과정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학생 성장을 상급 학교 진학이 아닌 성장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답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답을 찾고 답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개의 질문과 여러 개의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실현이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학교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혁명 성공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부평구가 올해부터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대응팀도 신설할 방침인데요. 굴포천 복원과 부평 11번가 등 주요 현안 사업 역시 계획대로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평구의 올해 구정 키워드 안전과 경제 그리고 도시 재창조입니다. 이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도 올해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평구는 감염병 대응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14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해 기초 역학조사와 환자 이송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부평 지역 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만 원씩 모두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의 2차 보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사업도 이어갑니다. 부평구는 지역 핵심 개발 사업인 부평 11번가와 굴포천 복원 역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3월 착공할 계획이며 부평 11번가 사업 역시 오는 6월 혁신센터의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구정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 경제 그리고 도시 재창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계획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역화폐가 비대면 시대 주요 결제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도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1,800억 원이 발행된 김포페이는 올해 연중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200억 원 예산을 더 투입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페이 발행액은 2년도 채 안 돼 1,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눈에 띕니다. 김포페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19만 명을 넘어서 1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가맹점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김포시가 추산한 김포페이의 생산 유발 효과는 1,200억 원. 음식점, 숙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가장 많은 파급 효과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전한 금액을 실제 소비에 사용한 비율도 90%에 달했습니다. 사용액이 줄어든 신용카드와 달리 김포페이는 이용액이 늘면서 소비 진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김포페이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뭘까?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이유도 있지만 10% 할인 혜택이 주요했습니다. 당초 김포페이 할인율은 6%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인 혜택은 1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런 혜택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김포시는 2021년 연중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예산도 더 투입됩니다. 올해 김포페이 지원에 투입되는 김포시 예산만 201억 원입니다. 김포시의 올해 목표는 1,92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 겁니다. 연중 10% 할인 혜택이라는 날개를 단 김포페이. 새해에도 뜨거운 관심 속에 당분간 몸집을 키워나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말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장 신도시 부지 일대에 사는 멸종 위기종의 대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계획인데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상기후와 대기오염 등의 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로 전국 100개 지자체가 참여해 부천시를 포함한 25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부천에는 환경교육기관인 그린 뉴딜 센터가 새롭게 들어서고 멸종 위기종의 대체 서식지 마련, 사물인터넷 기반의 환경통합 플랫폼과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등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특히 까치울역 인근 부천 공공주택지구 일대에는 대장신도시 내 멸종 위기종으로 꼽히는 금개구리 인공서식지도 추진됩니다. 이로써 부천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멸종 위기종 대체 서식지 확보에 대한 걱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있는 맹꽁이 동물들을 포함해서 대체 서식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곡지구 내에 그 멸종위기종인 그 금개구리 서식을 생태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도심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대장신도시 일대에 서식 중인 금개구리 마녀 마리. 도심 속 인공 보금자리는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원형 보존을 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본인들이 살던 곳에서 대체 서식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뭔가 그런 녹지를 마련한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체 서식지를 거기 주요한 컨셉으로 갖는 거는 오히려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도시를 계획하는 부천의 그린 뉴딜 사업. 갈 곳 없어진 멸종 위기종이 새로이 숨쉴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시민 제안 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고 시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AI 관련 기업 육성과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설정, 경인 고속도로 지상의 숲 조성,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활성화 등인데요.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과 연계해 제안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열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192건의 시민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중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제안을 선정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청사 주차 공간을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청사 인근 부지를 임차해 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직원 전용 주차장을 활용합니다. 차량 19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청산의 지상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